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2004 갑신년은 과연 정치개혁의 원년이 될 것인가. 그 성패를 가늠할 17대 총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실시되는 총선인지라 국민들의 참여 욕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선거법이 출마자는 물론 국민들의 말과 발까지 묶어버렸다는 항의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능희, 박상환 PD가 개정선거법에 따라 치러지고 있는 17대 총선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촛불집회는 보름간 계속됐습니다. 탄핵 반대 촛불집회는 87년 60항쟁 이후 단일 집회 참가자 최다라는 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촛불집회 주최 측 대표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직후인 지난 3월 30일 집회 주최 측 관계자들이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촛불 행사를 사법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민의를 사법 처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집회는 평화적이고 매우 질서정연한 그런 그 집회였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되는 그런 행사이고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미 자진 출두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까지 청구했던 사실에 의아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민 여러분,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광화문에서 마지막 촛불 집회가 있던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촛불 집회를 시작하기 직전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선관위가 선거운동 기간 중의 촛불 집회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촛불 집회를 금지한 선관위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고요. 독약은 약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벌받는다면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요. 예. 처벌까지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촛불 집회와 관련해 탄핵 무효, 부패 정치 청산, 범국민행동 측에 보내온 공문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촛불 행사 기간 중에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이나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등을 좀 자제해 줄 것을 유의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 선거 운동이 시작하는 4월 2일 이후에 이러한 대규모적인 촛불 행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지금 공문이 와 있는 게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는 개최할 수 없다는 선거법 103조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 집회가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냐 하는 것이 판단의 관건이거든요. 탄핵이 이번 선거에 있어서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인 것은 뭐 선거의 이슈인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주최 측이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촛불 집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보름간의 촛불 집회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만 시작할 때부터 불법 시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이걸 이법이라고 하면 과거의 모든 집회를 다 처벌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처벌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달게 받아야죠. 처벌을. 그러나 민주시민으로서 내 의사 표시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다 잡아가야 되겠죠? 여기 모이는 뭐 5만이 될지 10만이 될지 모르는 시민들 다 잡아가야 되겠죠? 주최 측에서 선관위 요청을 받아들인 셈인데 참가한 시민들은 순순히 수긍하는 것 같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촛불 집회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치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자체를 단속하겠다는 데 대한 반발이었는데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평화 집회까지 막는 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토끼를 운동해서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3월 27일엔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의 집회도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도 자신들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당국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경찰들은 불법 집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의견을 표시하는데 불법이나 합법이 그렇게 뭐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왜 불법인 건지조차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표현 행위들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선거일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보장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에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 인터넷 정치 패러디물의 작가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긴급 체포되면서 또 하나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얀 쪽배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정치 패러디물을 올려온 신상민 씨. 그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입건되면서 온 오프라인에서는 인터넷 패러디물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선거법 자체는 이런 불법 관권 선거나 아니면 그런 부정선거 같은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지, 일반 네티즌들의 지금까지 정치 현실에 냉담하던 그런 현실에서 인터넷과 패러디를 통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된 정치 욕구를 규제하는 쪽으로 법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고 싶은 정치인이나 지난해 말 정치권의 대선 자금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인터넷에선 정치 패러디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스토리 상황이 맞으면 얼굴을 따서 넣는 거예요. 얼굴을 따서 넣는 게 원래 사진에다가 인터넷 정치 패러디물은 유명한 영화 포스터 등의 정치인 얼굴을 합성시키는 수준을 넘어 현재는 동영상까지 제작될 만큼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패러디물 중 최고의 인기 작품으로 꼽히는 대선 자객의 작가 신규영 씨도 이 작품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반 저 같은 사람이 수익도 없는데 그 시간을 투자해서 그 작품을 그렇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일주일 동안 고생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답답하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같은 일개 서민들이, 진짜 힘없는 자들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통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 인터넷 사이트 대표는 친일 청산법 발의에 서명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올렸다가 역시 긴급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혐의 내용은 허위 사실 유포했다고 합니다. 친일 청산법 발의에 반대한 국회의원인데 발의의 자가 빠지고 그냥 반대한 국회의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다. 그럼 그거 하나 때문에 부산에서 8명의 경찰관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긴급체포까지 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냐. 지난 금요일 또 한 명의 인터넷 정치 패러디물의 작가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마구너스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직장인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순영 대표를 이란 축구협회 간부로 묘사한 게 있었는데 조순영 대표가 이란 축구협회 간부는 아니지 않느냐. 예, 아닙니다. 그랬더니 왜 사실이 아닌 것을 왜 사실인 것처럼 올렸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패러디 개념조차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정말 그래요? 네, 담당 경찰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서 어느 특정 정당 또는 어느 특정인을 그 당선되지 못하게, 즉 이 반복적으로
뭐 풍자 하는 그런 그 이 합성 사진 또는 그 사진 내에 뭐 이상한 문구를 이 삽입해서 이 반복적으로 이런 그 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그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선관위의 과도한 삭제 요구도 논란거리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라는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삭제. 선관위 측은 진보넷 게시판에 실린 촛불 집회 참가 권유글과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관리자에게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가 이의 신청을 하자 선관위는 삭제 요청을 번복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월 24일에 회신을 해서 삭제 요청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일부 위반될 수는 있지만 의견을 수용한다. 대부분은 이것이 그 확실히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면 정치적 정당한 표현이었나 이런 것을 구분하거나 고찰할 여지도 없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삭제된다. 이런 게 오히려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그 많은 인터넷 게시물을 전부 다 살펴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네, 그래서 선관위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자동 검색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즉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은 일단 걸러져 검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당의 명칭이라든지 뭐 후보자의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입력이 돼 있고요. 아, 이거는 이제 비난 때문에 예, 예, 친일파, 예, 예. 빨갱이, 그렇죠. 공작정치. 그럼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주로 선거법 상에 위반되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이제 총 그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판단이 되면 이제 이 자료를 그 저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이제 우리 여기 저 직원이 전임 직원이 있거든요. 전임 직원한테 이제 갖다 주면 최종적으로 이제 위법 여부를 이제 그 판단하죠. 지난 3월 초에 한 인터넷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표본 오차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및 삭제 조치 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엔 중앙선관위 패러디 위원회라는 선관위 패러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오차율이 100%. 이게 어떻게 여론조사랑 같을 수 있냐는 거죠. 이거 여기서 약올리죠. 그랬는데 조사기관 조사공부 보면 다 아는 거고 그 조사 대상 오차율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조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조사 대상 또 이게 뭐 미국에 있는 한국인인지 미국에 있는 미국인인지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여론조사와 같은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네티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그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넷 패러디물 작가에 대한 긴급 체포가 계속되면서 신문 만평과의 형평성도 논란거리입니다. 이것도 걸리면 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행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걸리는 거죠. 그렇죠. 특정인의 예, 특정인은 당선과 관련돼 있는 예, 특정인을 그 비방한 혐의로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시선 만평과 저도 잡아가야 되는 거죠. 긴급 체포를 해서 잡아가야죠. 그렇다면 뭐 모든 신문사의 시사 만화를 그리는 그런 그 작가들은 다 긴급 체포해서 잡아가야죠. 네. 근데 그 근거 없는 비방이라든가 수준 이하인 정치 패러디물은 네티즌들한테도 사실은 외면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패러디 작가들은 경찰과 선관위에 인터넷의 특성을 좀 이해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술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들었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이 얘기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처음 그런 불법이다. 어디 가서 들은 이야기 하지 마라. 그 이야기하고 뭐가 다를까요? 전화 유선상으로 가는 거는 괜찮나 몰라요. 그건 또 유선을 끊어야 되나? 뭐 해마다 투표율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인터넷상에서 자기가 자기 생각, 특정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그날그날 일어나는 정치 현상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선거법으로 재단하려 하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이다. 지난 금요일엔 정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석방하라!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즉각 석방하라! 원영만! 정교조는 원영만 위원장이 연행된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항의 연좌 시위를 벌였습니다. 원영만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즉각
권 위원장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은 또 뭔가요? 영장도 없었고 강제로 수갑을 채우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이 원 위원장 측의 주장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위원장은 종교조 홈페이지에 시국선언문과 특정 정당 지지 호소문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종교조의 위원장 서신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상급단체의 방침과 자체 대의원대의 결정사항을 조합원들에게 고지한 노동조합의 일상적 업무일 뿐입니다. 만일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선거 기간 동안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모든 일상활동이 중지되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검찰은 또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해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은 민중과 공무원 노조는 대의원 대회를 통해 특정 정당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서민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당,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의회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 지지를 통해 또 중립에 나쁜 영향 미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 봐야죠. 그러나 정교조 정공노의 특정 정당 지지를 선거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그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치적 그 의사 표현을 이렇게 억압하고 탄압한다는 것은 이 민의를 그야말로 왜곡하고 제대로 그 인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그야말로 모순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민주주의는 선택적으로 수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총선이 임박한 시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안 지키겠다.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이나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법을 지키지 않겠다. 불복종 운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촛불을 드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7대 총선, 정치의 계절에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나오면서 나 잡혀갈지도 모른다 하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나왔거든요. 네, 남편이 허락했어요. 그러라고. 나 그렇게 각오하고 나온 이유는 이게 법으로 위반되고 내가 위반돼 있는 거를 위반하고 있는 거를 알지만 우리가 말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는 말을 해줘야 돼요. 말 안 하면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국민들도 잘 모르니까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온 시민들을 막는 법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법인지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제대로 한번 논의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상환 PD,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경찰이나 선관위가 인터넷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너무 단속 위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건데요. 네,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네티즌들도 그 정도를 가려낼 만큼은 성숙해져 있다는 거죠. 결국 검찰, 경찰, 선관위가 국민들 수준을 좀 믿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속하고 규제하는 데만 급급하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당국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조능희 PD, 17대 총선 선거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째 분위기가 너무 조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면서도 바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역대 어느 총선과 비교해서도 눈에 띄게 조용한 선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시민과 선거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정선거법의 위력입니다. 개정선거법으로 치러진 첫 선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개정선거법 발효 이후 후보자의 향응 제공 사례를 적발한 광주광역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한 출마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한 96,000원 정도 이제 그 금액이 밝혀졌는데요. 관련자가 이제 한 10명 정도 됩니다. 관계도 없는 할머니들 데리고 왔나요? 좀 반지 동원인데. 선관위가 당시 불법 향응 제공 현장을 촬영한 테이프에는
후보자 측 사람이 직접 나와 대접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차 됐는데요. 아까 언뜻 보니까 나이든 노인들 같은데 어떤 분들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50배 과태료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한 마을 노인 1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직접 현장까지 자동차로 안내해 대접한 모습이 생생히 찍혀 있습니다. 귀여워. 네, 저희들이 8,700원 정도 이렇게 그 됐거든요. 그래서 1인당 436,000원 정도 이렇게. 그들은 8,700원짜리 밥 한 끼 얻어먹고 436,000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산의 한 경찰서에선 후보자가 동책인 마을 이장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 수사 중에 있었습니다. 네, 이장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네, 총 1,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3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은 이렇게 경찰에 압수당했습니다. 이게 압수할 당시 그 싱크대 제일 하단에 지금 이 압력 밥솥안에 이 봉투에 들어가 이 봉투에 이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봉투에. 현금을 제공받은 이장 김모 씨는 개정 선거법의 위력을 단속된 뒤에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그런 걸 몰랐습니다. 참, 예, 몰랐고 또 일반 우리 그 주민들도 선거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직까지는 홍보는 덜 됐습니다. 수사 결과 김 씨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와 마을 사람들은 50배의 과태료를 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과태료 상한선은 없습니까? 예, 상한선은 현재 5천만 원입니다. 아, 일선 선관위의 단속관원들은 신고 포상금과 과태료 효과가 예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받는 사람이 50배라는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제공받는 자들도 부담 없이 가서 얻어먹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받아먹는 사람들도 그 부분이 지적이 적발이 됐을 때는 50배 배상 과태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조심하고요. 또 제공하는 자도 제공으로 인해서 조치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같은 면은 우리 개인택시 하는 저 주위 친구들도 예? 전에 같으면 야 누구 사무실에 가가지고 뭐 커피 한잔 마시러 가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지금은 오래 들어가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어졌으니까 참 많이 바뀌었는 것 같아요. 그때 선거 분위기는 누가 누군지는 몰라도 거의 식당이 만 원이 되다시피 하고 선거철이 지난 며칠 후까지도 한 1, 2일 후까지도 상당히 호황을 누렸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우리 식당에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웃에서 어디 가서 술 한잔 하자 밥 먹자는 그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건 완전히 지금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체 뭐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각 지방의 정당 조직도 마찬가지 분위기입니다. 개정선거법의 위력이 여지없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선에 돌입하면서 시당이 이렇게 조용한 건 대한민국 정당 생기고 처음일 겁니다. 17대 총선이 지난 선거와는 다른 분위기로 치러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서울 종로를 찾아 개정선거법에 대한 각 후보 캠프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건강하시고 예뻐지시고요. 김홍신입니다. 멋지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지게 정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기호 7번 민주노동당 이선희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기호 7번 민주노동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정선거법으로 치르는 첫 선거니만큼 후보자를 수행하는 방식부터 무척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새로 바뀐 선거법이 대단히 엄격하고 후보자만 이렇게 띠를 두르고 찾아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또 명함도 후보자만 돌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겐 이미 지난 16대부터 식사나 운동 비용을 전혀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할 텐데요. 그냥 갔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점심 식사는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식사 대접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자원봉사자들 뿐 아니라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의 식사 풍속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식사하시는 거는 그러면은 뭐 이 거기 비용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죠. 각자. 우리는 저 선거운동하면서 각자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냅니다. 후보자와 함께 밥을 먹더라도 각자의 식비는 각자 계산하는 일이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번 뵙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증거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커피를 마시고 나오면서 제가 당연히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만나자고 했으니까 커피값을 치러야 되는데 나오면서 제 커피값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얻은 게 아니라 표를 읽고 나온 셈이죠. 자원봉사자들은 선거 사무실 안에서도 음식물은 일절 대접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고픔을 달래주세요. 저희 간식비 모금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네. 자비를 드려서 또 밥도 먹고 막 간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아 좀 그 섭섭한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무실 안에 있는 식기는 또 뭐고 지금 이 식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저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아니라 급료를 받는 유급 선거운동원들입니다. 씨는 그럼 여기서 식사를 못해요? 예, 못하죠. 예. 먹으면 식사를 하면 먹으면 제가 30배, 50배를 물어내야 되죠. 이 식사값에요? 그럼요. 차라리 그냥 내 돈 주고 나가서 먹는 게 더 싸죠. 이 과자네요? 예. 예, 간식거리. 이 간식도요. 예. 원래는 선거법상 저희 자원봉사자들은 못 먹게 돼 있어요. 원래 안 보실래요? 와가지고 너무 배고프면 어떡해요. 나가는 것도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딱 보고 눈 없으시냐고 몰래 지금 중요한 그 위법 행위를 고백하신 겁니다. 지금 자수하신 겁니다. 예. 절도. 선거 감시단원이 아예 선거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문제들 또 불합리하다는 것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데 정말 돈 문제가 완전히 근절이 된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같이 와서 일하고 때가 돼서 같이 식사하고 하는 정도는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허용됐을 때 또 다른 편법이 계속 그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돈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돈 선거는 없다. 불법 정치 자금은 우리 정치판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비로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터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거법이라는 개정선거법에 올해를 병든 정치 수술의 해로 정한 선관위의 강력한 단속까지 더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그죠? 네. 이럴 때 누구랑 같이 놀러 다니면 좋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왜 안 되죠? 너를 위해서! 그런데 개정선거법에는 거의 대부분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즉 규제 대상만 약 28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선거관리위원회인지 아니면 선거규제위원회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지나친 규제 조항들이 자유로운 선거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것입니다. 종로의 인물은 정순신! 약속할 거죠? 예! 선거를 칭찬할 거죠? 예! 선거법을 지킬 거죠? 예! 선거법을 해석하는 선관위가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시비도 끊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릇이 담긴 밥은 안 되지만 김밥은 된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접시에 담긴 김밥은 안 되고 그냥 줄김밥은 된다 이렇게 됐다가 오늘 내려온 최근 정보에 하면 김밥 자체도 안 된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우리 상가 건물 안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직원들한테 너 간접시식 이렇게 인사하려고 돌리려고 하는데 되냐 안 되냐 물었더니 처음엔 된다 그래요. 그쪽들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뭐 그렇게 다 돌리면 안 되고 같은 층에 돌리는 건 봐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같은 층에만 돌리겠다 점수에 전화 와가지고 또 같은 층에 떨리는 건 봐주는데 떡이 30개를 넘으면 안 된대요. 더구나 선거법이 늦게 발효되면서
후보자, 유권자, 선관위 모두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그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후보자가 세를 과시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가 유권자를 만날 때 후보 측 인원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5명까지? 후보 포함해서 그러니까 4분까지 있는 거죠. 후보가 안 계시면? 둘. 우연히 둘둘씩 같이 근처에서 만나면 어떡해? 그러면 저 멀리서 인사해야 돼요. 금권 선거를 막겠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막상 선거운동을 시작한 각 후보 진영에선 후보를 제대로 알리기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무리 지어서 못하고요.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두 명 이상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선거 분위기는 외형적으로 차분해졌지만 정작 후보자를 알리는 일까지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아마 옛날 같지 않고 분위기가 선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이 느끼죠. 저희도 그렇게 느낍니다. 강력한 개정선거법은 금권선거를 봉쇄하겠다는 목적은 달성할지 몰라도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잔치라는 것은 그 잔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터득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건 결국 국민적인 전 국가적인 차원의 손실이고 이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돈 적게 쓰고 유권자 매수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조능희 PD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이 이 돈 선거를 막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역시 규제만 너무 많은 새 선거법을 정형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네, 박성환 PD. 일각에서 선거관리위원회냐, 선거규제위원회냐라고 하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다 그런 차원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와 같이 규제적만 가득한 선거법이 탄생한 것은 역시 관권, 금권 선거가 판을 쳤던 어두운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선거법의 역사와 남은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유령 유권자 등장, 40%의 사전투표, 관권의 유권자 협박 등 역사상 최악의 불법 선거가 자행된 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면서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관권선거의 여러 가지 병폐들을 봤기 때문에 제2공화국 때부터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선 장면 내각하의 제2공화국 때부터 여러 가지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을 금하는 그러한 규정들을 많이 두게 된 것이죠. 관권, 금권 선거 방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높아지자 선거를 관리할 기관의 중요성도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그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선관위는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유권자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이 제공되고 대규모 청중을 동원한 후보자의 세과시가 번번이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80년대까지의 선거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관권, 부패, 부정, 불법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여당이 공무원 조직과 기타 관변 조직을 동원하는 이 관권 선거, 관변 선거를 막자는 데 대해서 이 국민이나 야당의 요구가 매우 높았어요. 아까 박신 공정 선거를 위한 통합 선거법 논의가 시작된 것은 YS 문민정부가 들어선 직후의 일입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현행 규정이 한 달이에요. 네, 네? 제가 답변할게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100일 동안 정기국회 전부 몸바쳐 국정을 논의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무소속들은 또 이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지역구에서 전부 마구잡이로 운동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 규정은 없어요.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통합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권, 금권 선거를 차단할 각종 규제가 포함된 강력한 선거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94년인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시점에서 보자면은 그것은 관권 선거를 방지한다는 나름대로의 진보적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관권 선거를 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후보자와 국민 전부를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이 행동을 봉쇄하는 아주 규제 선거법이 되어버렸고 16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자금 사건으로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극에 달하자 새 선거법으로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한 정치권. 그러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현역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다시 한번 국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범죄시 해가지고 이리 오너라. 그래서 바로 안 나오면 징역 2년.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개정이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눈앞에 현안이 된 사람들은 과태료 무서워서 할 짓 안 하겠느냐 말이죠. 최소한 신분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그 정도의 심리적 억제는 주어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처벌 규정을 둔다면 벌금 규정은 둬야지 과태료 규정 둔다면 여기 계신 어머님들 과태료 혼나서 안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참 선거법 개정 힘드셨죠. 아이 그럼요.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관성과 저항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의정 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못하도록 제약을 새롭게 가한 것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뭐 그 선거법을 논하고 있는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법 소위 위원들조차도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시기에 차떼기로 의정 보고서를 찍어다가 동네에서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막는 규제 조항에 대한 논의는 배제된 채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 논의 내내 각 정당과 의원 개인의 이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천정배 의원님, 지금 당장 민주당 하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합의 정신 무시하면. 합의한 건 없어요. 결국 여론의 문매를 막고서야 정치 신인에게도 현역 의원과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포함된 개정선거법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치 신인들한테는 그림의 떡이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그것은 선거법이 너무 늦게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원래 예정됐던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선거법은 결국 3월 10일에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조용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 선거 후보자만 유권자들한테 알리면 됐지. 후보자만 유권자들한테만 알리면 됐지 뭐 다른 사람들까지 그냥 이렇게 행진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조용하게 선거를 치르면 누가 제일 유리하겠습니까? 기존에 자신의 면면을 미리 유권자들에게 알렸던 기존의 정치인들이 가장 유리합니다. 원래 선거라는 것은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꽃이요 축제입니다. 금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선거법에 규제조항이 대거 포함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위축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권 선거를 막느라 자유로운 선거 분위기까지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적게 쓰도록 만든 건 좋은 점이 있는데 돈 선거를 감시하는 건 강화됐고 좋다고 보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뭔가면은 이 선관위의 행정편의 위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되도록이면은 돈을 안 쓰면서도 선거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흔히 보면은 뭐 돈은 묻고 입을 풀고 발도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은 단속하는 선관위 의원들이 굉장히 단속하기 쉽게 뭐 하지 마라. 선관위도 이런 지적에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정된 선거법이 앞으로 또 다시 개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권 선거만 뿌리 뽑힌다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선거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후보자도 조금은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가져야 되지 않느냐. 또 나아가서 유권자들의 경우에도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선거에 있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자유로운 그 선거에 관한 정치에 관한 정보가 그 유통이 될 수 있어야 후보자에 대한 판단도 바로 할 수 있고 정당에 대한 판단도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축제의 장으로 되돌려주는 일은 새롭게 구성될 17대 국회의 역할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17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지나면은 또 국회의원 선거법을 다시 또 개정하지 않겠는가.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더 잘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개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가 워낙 돈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권 선거만 잡아도 큰일 하는 거라는 주장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법이 높아진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표현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총선까지는 불과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그야말로 온갖 못 볼 꼴들을 본 국민들이 과연 어떤 심판을 내릴지 4월 15일 제17대 총선거 날이 기다려집니다. 더불어 워낙 강력한 선거법 때문에 출마자들이 함부로 돈을 못 쓴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유권자들 누가 정말 깨끗하고 누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지 마지막까지 감시의 눈길을 거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